일의 길이가 최소화되니까 직업도 최소화되겠지. 플러스 A 플러스 5의 직업이 최소화된다. 전개해야겠지. 2A 제곱 플러스 몇 A? 8A 21. 그럼 완전 제곱할 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루트 18, 3 루트 2가 되겠지. 그러한 A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일 때가 되겠지. 응? 꼭지점이 이거니까. 이거 돼? 925번이 되겠지.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에요. 새 학교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한다. 도서관이 여기 뭐 어딘가 있겠지. XY, 오케이? 그럼 얘를 좌표를 잡아. 마이너스 이게 3km였으니까 마삼0이지. 얘는 1km니까 10이고 여기도 3이니까 0,3. 그래서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같으면 되겠지. 크게 아닌 것 같은데. 안 맞네. 그러니까 여기에 도서관이 있겠지. 도서관 각경의 거리니까 반지름 구하는 거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한 다음에 중심 구한 다음에 반지름 구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근데 여기는 원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거리 갖다고 풀어도 된단 말이야. 응? 이거 돼? 이렇게. 이게 외심이지, 외심. 응? 계산 실수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걸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응? 빡세다. Very tough. X제곱, Y제곱 다시 오지지. 6X 플러스 9는 이렇게 나왔나? 여기에서 8X는? X? 그럼 얘가 몇이란 얘기야? 3이요. Y도 몇이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P는? 마일 마일이지. 마일 마일 봐봐. 5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5가 거리가 되는 거지. 루트 5km.